다음은 서구로 가보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이번 선거에서 선거구 변동이 가장 큰 곳이죠. 선거구가 뒤늦게 확정돼 유권자를 만날 시간이 적었던 만큼 후보들은 서둘러 등록을 마쳤습니다. 활동력 있는 젊은 일꾼과 지역 전문가 등 자신의 강점을 내세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등록 첫날, 선관위 문이 열리자 등록을 하려는 후보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선거구 지각 획정으로 선거를 불과 40일이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를 찾은 만큼 후보들의 갈 길이 멉니다. 특히 무주공산이 된 서구 을은 더욱 분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정치신인 이용우 후보는 청라 국제도시의 도약과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약속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무거운 마음도 들고 또 책임감도 더 느껴지고 청라 국제도시 이름에 걸맞는 시즌2 한 단계 도약하는 성장 발전 시대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더 꾀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잘 조화롭게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서구 을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 하지만 선거구 중심이 검단에서 청라로 옮겨진 만큼 지역보다 중앙 정치와 연계한 현안 해결 능력을 강조하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서구 발전에는 좀 힘 있는 진짜 일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만한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밑바닥부터 저와 저희 가족들 6명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시작해서 주민들과 1대1 소통을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서구 병 후보들도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이긴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후보. 국회의원 선거의 첫 도전이지만 젊은 감각으로 쌍방향 소통을 통해 표심을 잡겠다는 포부입니다. 2026년에 신설되는 우리 검단구에 맞는 젊은 그리고 참신한 그리고 활동력이 정말 좋은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활동력 중에 가장 큰 거는 소통 문제이고요.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선거운동,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활동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이 지역에 공을 들인 국민의힘 이행숙 후보. 지역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 후보는 인천시 부시장 시절 그린 검단의 청사진을 국회의원으로 실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북부건조합발전계획을 짰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다 그려서 준비돼서 나왔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제가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부름으로 받고 후보 등록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꼭 좋은 결과로 갖고 제가 그렸던 북부건조합발전계획에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첫발을 뛰는 거라 정말 각오가 새롭습니다. 서구 갑 선거구 출마자들도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훈 후보와 국민의힘 박상수 후보는 첫날 대리인을 통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개혁신당에선 최인철 후보가 직접 등록하며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선거기간 개시일은 오는 28일부터입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이날부터 거리 유세를 비롯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희입니다.